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준비한 영상, 네, 토끼띠분들 양력 10월달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1987년 정묘생분들 양력 10월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양력 10월달은 정묘생분들에게 문서운이 크게 들어오니까 성취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취업성불, 합격성불, 그리고 이직성불, 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인연법이 네, 이제 발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헤어지고 싶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연도 정리가 되는 그런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묘생분들도 머리 똑똑하고 재주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이제 많은 재주들을 마음껏 표출을 못하고 살아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이 누군가 내가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주위에서 이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또 서운함, 그리고 또 후회, 이런 게 있으신 정묘생분들 있을 텐데요. 이제 그건 다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양력 10월달부터는 본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기로 인해서 나란 사람이 여기저기 널리 알려줄 수 있고, 내가 내 능력을,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문서운이 크게 들어왔으니까 38이면 적은 나이일 수도 있고, 또 뭐 이제 옛날로 따지면 중년입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된 문서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진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이런 거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직이란 내가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 하는 일 외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일 말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영업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매매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됐어. 근데 양력 10월달은 내 문서가 나가는 그런 기운도 들어와 있으니 이런 문서의 정리정돈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975년 을묘생분들, 을묘생분들 양력 10월달 조금은 이제 심란한 그런 세월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생님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상에 나쁜 얘기를 해드리는 건 여러분들께서 미리 듣고 준비하시고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심란하냐,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간에 관한 부분, 이럴 때는 금전거래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남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누구 하나 와서 여기다 투자하면 돈 억수같이 벌 수 있어. 이거 다 그냥 사탕발림입니다. 을묘생분들은 양력 10월달 주머니 쌈짓돈 결론적으로 밖으로 내보내시면 오히려 이게 화가 됩니다. 내가 손해봐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과 또 싸움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심란하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알고만 있으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문서의 이동 변동, 이건 이제 매매수예요. 내 문서가 정리될 운기가 있으니까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겐 시일이 지났어도 양력 10월 달에는 문서의 정리정돈 운이 크게 발복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가 정리될 때는 귀인이 발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금전문이 열려야 되고, 문서의 이동 변동수가 있어야 절차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 10월달은 문서의 정리정돈에 관한 운기는 크게 들어왔으니, 을묘생분들은 본인의 문서가 나가고 새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정사에서 부부지간에 이별 공방, 네, 떨어져 계시거나 이별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양력 10월달은 이것도 이제 문서로 보고 정리정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사이가 안 좋거나 또 다른 외적인 밖에서의 뭐 어떤 인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다 정리정돈이 되는 그런 10월달이다. 특히나 을묘생분들 양력 10월달은 이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한테 이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손해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양력 10월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적인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거에 되게 소중하고 아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3년생 계묘생분들 양력 10월달
장거리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고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리 홍익수라고 해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도님들이나 인연되신 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동서남북 다니더라도 사고 없이 도와주시고 거리 홍익수 없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1963년생 개묘생 분들 양력 10월달 운기를 받을 때 보니까 거리 홍익수를 특히나 조심하여라 이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신령님께서.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조심해야 될 거, 뭐 여행이든 또 생각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상갓집, 그리고 결혼식, 그리고 어떤 뭐 남의 절 받은 음식을 드시게 될 때 웬만하면 피해셔야 되는 입장이 맞고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요즘 뭐 보시면 상갓집 갈 때 비방법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내가 최선의 노력은 하고 가셔야 그나마 이만큼 올 거 요만큼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또 부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왕래 부정,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가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고수, 거리 홍익수 조심하자. 그러면 차 운전도 잘 하셔야 되겠죠. 물론 나 혼자 잘한다고 될 건 아니야. 남이 와서 박으면 참 그것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개묘생 분들 중에 정이나 찝찝하다 하시면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거리 홍익수 사고수 조심하시고, 차 사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장소 왕래 부정이 들 수가 있으니 상갓집, 그리고 결혼식 집, 생일밥 먹으러 가실 때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시고 움직이시면 또 탈 없이 한 달 보내실 수가 있고요. 문서의 이동 변동을 계획하신다라고 하면 문서의 이동 변동에 관한 운은 크게 발복이 되니까 매매라든가 임대라든가 그리고 전세, 월세 다 포함이죠. 이런 분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소한 일에 본인 스스로가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큰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구설의 시비스도 조심하고 넘어가는 그런 10월달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951년생 자 신묘생분들, 건강적으로 몸수가 안 좋아서 지금 뭐 병원에 갇혀 있더라든가 이제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 중에 양력 10월달 신묘생분들에게 양력 10월달은 운기가 발복이 되니까 약발을 잘 받고 또 뭐 수술을 한다거나 시술을 받거나 하면 그런 것도 채워질 수 있는 운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합이라고 하죠. 인오술, 해묘미, 사유축, 신자진 이렇게 합이 드는 달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력 10월달은 돼지달입니다. 그러면 토끼 해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돼지달이면 합이 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생일달이 2월달이신 분들은 특히나 건강적인 요소에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이렇게 합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예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띠 분들, 자 신묘생 분들 중에 2월달, 10월달, 그리고 해묘미니까 6월달, 요 2월달, 6월달, 10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몸수가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참고를 해두세요.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면 좋겠지만 또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렇게 합이 드는 달에는 또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묘생 분들 중에 다른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괜찮지만 2월달, 6월달, 10월달 생들은 몸수가 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괜찮았던 분들에게도 건강적인 부분에서 적신호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릴 때는 우리가 병원 가서 고칠 병이 있고 또 무속인 선생님들께서 무속적으로 고쳐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알고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제 건강적인 부분은 그렇고 문서에 관한 부분, 이동 변동, 네, 크게 들어옵니다. 문서 이동 변동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까 매매권에 대한 근심 걱정은 내려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서 물질적인 게 또 들어가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 건강적으로 인해서 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매매가 성사가 되고 문서의 이동 변동으로 인해서 금전문은 또 활짝 열릴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우환이 끓고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가 본인들이 느끼시기에 왜 이렇게 집안이 좀 내리막 타는 그런 상황인 거지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 하면 양력 10월 달에 당도해서 신묘생 분들에게 이런 집안의 우환이나 그리고 과환, 근심 걱정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운기도 들어왔으니까 1년이든 2년이든 그리고 갑진년 에 돌아들어서 하반기부터건 좀 뭔가 막혀져 있었더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신묘생 분들은 양력 10월 달부터는 이렇게 이제 가슴이 좀뻥 뚫릴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토끼띠 분들은 부지런하고 남들이 봤을 땐 꾀가 많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서 또 1부터 10까지의 그 원리 원칙대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좀 스스로가 피곤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부지런하면 굳이 내가 하지도 않아 일들을 챙겨서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일단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그런 주입이 되게 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끼띠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은 본인 스스로에게 부담 가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편하게 사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토끼띠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그리고 활기찬 그런 세월을 보내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